자, 7과 본문이요. 자, 구형에서 벗어나서 새 것으로 오죠. 자, 1번 가볼게. 자, imagine yourself, 상상해봐. 너 자신이 있다고. 방 안에 있다. 방은 뭐야? 얼음이죠. 관사가 어가 없으면 룸은 뭐야? 공간 여지라는 뜻이죠. 그제? 자, 근데 방이 뭐예요? 넘쳐나는 할 때, overflow는 ing로 가죠? overflowing with. flow did with. 자, 뭘로 넘쳐나요? 모든 전자 장치. 지금 여기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지? 그제? 모든 전자 제품들로.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생략되어 있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근데 그 장치는 뭐야? 네가 소유해온. Throughout your entire life 뭐죠? Throughout 하면 뭐뭐 동안 계속이죠. 당신의 일생 동안, entire life니까 일생 동안, 전체의 삶 동안 계속 네가 소유해온 전자장치로 넘쳐나는 방 안에 있는 너 자신 한번 상상해봐. 너는 아마도 보게 될 거야. numerous, 수많은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 동의어 보세요. in number, 넘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innumerable, countless. 자, 이런 전자장치요. 자, 그리고 뭐도 있지만 household item도 있지만 like, 뭐뭐와 같은은 like죠. 요걸 이제 뭘로 바꿔도 돼? such as로 바꿔도 되죠. 근데 그러면 서치 해진데 서치를 앞으로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B와 같은 A가 되는 거야. 헤어드라이기나 전자시계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 가지? 됐나? 자, 방은 be flooded with죠. be overflowing with로 바꿔도 되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countless한 전자장치. 장치는 앞에 거. 뒤에 거는 동사죠. 고안하다라는 동사죠. 자, 넘쳐날 거야. 근데 그 장치들은 뭐예요? 네가 at one time or another 하면 뭐야? 한 번쯤 이거죠. 한 번쯤 소유한 장치들로 넘쳐날 거야. 자, as technology quickly advances,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advance가 동사죠? 주어, 동사. advance 뭘로 바꿔도 돼? progress로 바꿔도 되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it sometimes seems that 하면 뭐야? 가주어, 진주어죠. 자, 대절인 것처럼, 때때로 대절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대절이 뭔데? 더 나은 제품이 is on the market. already 들어갔으니까 뭐야?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하자마자 우리가 무언가를 사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사면은 또 뒤돌아보면 또 새로운 거 나온 것 같다 이거죠? 자, 뭐가 틀렸니? will 지워야지,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뭐야? 시간 부사절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면 안 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됐나?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장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이 아래처럼.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죠?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와고 주어 seems 투부정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이제 복문 단문이 되죠. 자, 그래서 주어가 뭐야? 예지? A better product가 주어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seems 초이씨 한 새끼야. 자, 그 다음에 seems to 하고 자 시제 보세요. to니까 비동사니까 어떻게 돼? 자, 원형 쓰면 되지. to 원형. 더 나은 제품이 already on the market. as soon as 우리가 무언가를 사자. 맞아. 요거 시간 부사절 현재 미래 대신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니?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던지고 있지. 물건 사면 또 더 좋은 물건 또 나와 보이고, 그제? 그 다음에 또 어때? 자, 첨가야 연결어 잘 보세요. 게다가 더욱이 또 회사들도 뭐해? 꼬셔야지. 꼬셔야 될 거 아니냐? 회사들이 꼬셔. convince 뭐예요? 설득합니다. convince 목적어 투죠. 자, 이런 설득류들은 목적어 to를 써도 되고 밑에처럼 into ing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 ing 하도록 고객들을 설득해요. 계속 사도록. 계속 사니까 어느 거야? keep ing죠. keep from ing는 ing 하는 것을 막다죠. 오케이? 계속 사도록. 매력적인. 여기서 fancy는 멋지냐, 그냥 멋진 새로운 제품들, 값비싸고 멋진 거야. 그러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사도록 설득하죠. 뭐 함으로써?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이거죠. attractive 뭘로 바꿔도 돼? charming 괜찮죠. appealing 하면 되겠지. appealing. 자, 그 다음에 봐. convince 목적어 to 부정사, persuade 목적어 to도 되고 into ing도 돼.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표현들은 다 무슨 표현이야? 이거 다 무슨 표현이야? 받아봤어야지 알지. 유혹하다. 오, 받아봤나 봐. 새끼들. 유혹하다. 그치? 고객들을 유혹하죠. 설득하고 유혹하지. 뭐하라고? 계속 사라고. 이러니까 안 사고 배겨? 계속 사지. 그러니까 방해는 나중에 어떻게 돼? 넘쳐나 넘쳐나. 자, 예시 들어가죠. For example, 휴대폰 회사는 종종 제안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싼 가격 어느 거야? 하면 틀리죠. 왜? 가격과 관련된 명사에는 칩이나 익스펜시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공짜로 for free. 됐나? 자, 그래서 8번 가볼게요. 야, 어려울 수 있어. 안 사는 게 어렵지. 외면하고 가는 게 어렵지. 일단 가져 들어가. 자, 가져 들어가고. 자, 진주어가 이렇게 되죠. 아이고. 뒤에 거는 없애야지. 이제? 그럼 얘는 뭐야? 의미상 주어죠. 자, 어려울 수 있어요. It can be difficult. 누가 뭐 하는 게? For customers, 고객들이 to walk away from. 있는데 그냥 싹 보고 가버리는 거지, 그제? 새로운 모델들을 외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As if야, even if야?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옛날 폰이, 오래된 폰이 여전히 쓸 수 있을지라도, 그제? 쓸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게 어렵다, 이거지. 자, 이거 밑에 바꿀 수 있어요. 잘 봐. 잘 봐. Not to buy지. 새로운 모델을, 요거 밑으로 내린 거야 지금. 새로운 모델을 사지 않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봐. Not easy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difficult는 뭐야? 그러니까 해석하고 마치라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올지 모르는 거야.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For customers, 고객들이 to walk away from, 아니면 not to buy new models.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지. 그치? 이해가? 응.
내용을 확실히 잡고 해석을 하고 마치는 거야. 이해가? 자, 요즘에 아주 흔한 태도는 널리 퍼져 있는 태도는 뭐 이런 것도 wide spread 뭐 이런 거. 자, 태도 어느 거야? 가운데 거. 첫 번째 거 뭐죠? 고도. 적성이죠. 마지막. Altitude가 뭐야? 고도야. 널리 퍼져 있는 태도는 나 새로운 거 그냥 살래. 뭐보단 오히려 옛날 거 고치는 것보단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어나. 일로 와. 앞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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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무슨? 아니, 일로 와. 아니 그냥 너만 와. 너만 와. 정신 차리게. 너 빨리 가서 세수하고. 너 그래, 여기 서서 해. 너 그래, 여기 서서 해. 아, 선생님, 저희 안 보이는데요. 나? 얼굴 보면서 수업해야 되는데. 어, 뭐해? 지금 소리 다 들어가. 됐나? 자, 그 다음에 연결어. As a result, 그 결과. As a result니까 consequently 바꿔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해줘? 여전히 쓸 수 있는, 아직은 쓸 수 있는, 아직은 쓸 수 있는, 다 버려버리겠지, 그지? 뭐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what they are doing. what 것이죠? 뒤는 불완전하고. So 옛날 전자장치를, 전자제품을 그냥 버려버려요. 자, throw away. 자, dispose는 버리다 할 때 꼭 of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discard로 바꿔도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야기시키죠? cause는 목적을 하면 뭐야? 넘쳐나도록. 뭘로 넘쳐나? 폐기되어진 전자장치. 근데 그 전자 장치들은 뭐라고 알려져 있어? Edge. 여기 위치 아 논 에지지 그제? 됐나? 자, 처음에 내용 다 알겠냐?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겠지? 네. 어, 그제? 그 간단해. 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꽃이지? 꽃이니까 자꾸 새 거 사게 돼. 그러면 그냥 뭐해? 옛날 거 버려버리지? 네. 버려버리는 거 어때? 이 웨이스트로 넘쳐가게? 넘쳐나게 돼인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왜 고객들이 새로운 모델을 살까요? 옛날 것이 여전히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꽃이지? 유혹하지? 사도록, 그죠? 어떻게, 어떻게? 멋진 물건. 아니, 멋진 것도 멋진, 가격. 낮은 가격이나 막 공짜로 줘버리잖아. 이 웨이스트가 뭐죠? It refers to, refers to 하면 뭐야? 가리키다야. 뭘 가리켜죠? 폐기되어진 전자장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엔타이스. 유혹하다. 앞에서 했어. 니가 졸 때. 알았지? 들어와서 꼭 들어. 세 번 들어. 자, 본문 2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문 2 제목이 뭐야? Harmful. 해롭다 이거지, 해롭다. 자, 가볼게요. 전자제품의 증가하는 소비는 소비가 주어져? 소비가 주어야. 그럼 이제야? 이제지, 그제. 장치들이 주어가 아니야. 자,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 위기 들을려. 어이구, 이거 봐. 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복수야. 얘 단수형은 크라이시스야. SIS로 끝나는 거에 복수형은 SES야. 오케이? 근데 여기 관사 어가 있잖아. 어가 있잖아요. 자, 뭐가 틀렸어?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를 크라이시스로 바꾸세요. 이런 거 속지 마. 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뭐를요?
대자를요. Nearly는 almost지? 거의. 240kg의 화석 연료와 22kg의 화학 물질과 1.5톤의 물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하면 뭐야? be used to 동사 원형 그지? I used to produce one computer.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쓰인대요. 맞나? 자, 제조 과정에서 나돈니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자, 그럼 뭐가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돼, 그제? 주어 앞으로 이렇게 부정하고 튀어나오면 도치죠? 자, 그러면 자 조동사, 비동사 없으니까 둘을 시제와 인칭에 맞춰서 주어 앞으로지. 그럼 뭐야? 두야, 나돈니 두야, 디디야, 더즈야? 두죠, 그제? Not only do factories require 공장들은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거죠. 근데 봐, 야 이런 것도 속지 마. 학교에서 꼬, 이것 때문에 막 꼬시는 걸로. 나돈니가 주어 뒤로 가 있으면 도치해야 안 해? 나돈니가 주어 뒤로 가 있으면 도치 안 해? 그러면 뭐 이렇게는 이렇게 하면 도치 안 하죠. Factories not only 뭐 그냥 require 쓰면 되는 거야. 뒤에 똑같아. 이해가? 나돈니를 원래는 이건데 나돈니를 주어 앞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도치가 된 거야. 이해갑니까? 자 공장들은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게 상당하냐? 앞에 거요. 뒤에 거죠. 앞에 거는 사려깊은이죠. 상당한 양의 천연 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버돌소 밑에 있네. 자, 그들은 또한 데이는 뭐 받았어? 공장들 받았죠. 자, 어디 어디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contribute to. 됐나? 자, 공기와 물 오염을 오염에 기여합니다. 이거죠? 오케이. pollution 뭘로 바꿔도 돼? contamination. 앞에 있는 distribute는 뭐예요? 분배하다죠. 세 번째 attribute는 뭐야? attribute A to B 하면 뭐야? A를 B의 탓 덕분으로 돌리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래. 그게 다가 아니래. 자, 이 부분 어법 나올 수 있다. 중요하다. 이 웨이스트가 처분되어질 때 중요한 건 디스포즈 오브가 처분하다지. 수동태 되면 오브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지? 자, 버려질 때, 처분되어질 때 해로운 harmful detrimental 이러한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어느 게 배출이야? 아, released. 자, 여기 바깥에서 나온다. emitted. 이미트 릴리브는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죠. 자 어디로 배출되어져? 환경으로 배출되어집니다. 정리하네요. In other words, 즉 환경으로 배출되면서 어떻게 돼? 즉 다시 말해서 독성 화학물질들이 다 독성 poisonous can leak into 뭐 할 수 있어? 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토양으로. 자, 이거 중요하죠. If not treating이야? treated지.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생략됐어? If they are not treated properly지. 맞아냐? 맞죠? 근데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뭐 가능해? 생략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바뀌어 나올 수 있다. unless. if not은 한 단어로 뭐예요? unless야. unless 썼는데 여기다 not 쓰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 unless가 if not이야. 이해가나?
자, 그럼 새어 들어가. 그럼 eventually 결국에 어떻게 될까? 새 들어간 것들이 이 화학 물질들이 뭐 할 수 있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야? threaten 위협할 수 있습니다. 뭘 위협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그 다음에 환경을요. as a whole 하면 뭐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위협하다 나올 필요 없죠. 위험에 빠뜨리다, threaten 대신에 위험에 빠뜨리다도 되잖아. intimidate는 위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는데 in danger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돼? put something in danger. danger 대신에 내가 뭐 썼어? jeopardy peril. 아니면 여기 danger 당연히 가능한 거야. 이해가? 드래튼 대신에 쓰려고 하면 put in danger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put 하고 put in danger 바로 안 쓰잖아. 목적어를 가운데 껴야지. put threaten in danger. 아 뭔 병신 조금 뭐 저런. 내가 설명 거지같이 하냐? 집중해. 잘 봐. 봐. 뭘 헷갈려 병신아. 잘 봐. 위협할 수 있다. 뭐를. 이것들을. 끝. 됐니? 그러면 위협하다 대신에 그냥 intimidate나 in danger를 써도 된다. 이게 위험에 빠뜨리다야. 근데 in danger를 두 단어 put something in danger로 바꿔도 된다고. 그지? 이거 그대로 해석 안 되냐? Put something in danger야. 뭐뭐를 위험에 놓는 게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럼 danger의 동의어가 jeopardy나 peril을 써도 된다 이거야. 이해가? 아니 거기 보면 다 알아먹게 돼 있잖아. threat 밑줄거져 있고 equal이니까 intimidate in danger고. 집중해. 헌칫거리 하지 말아라. 지금 다 녹음된다. 집중해. 자, 3번. 아무것도 아니죠. 컴퓨터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의 내용 빨리 다시 한번 잡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 쓰레기의 harmful effect였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나왔어? 환경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하면서 예시로 뭐 들었죠? 컴퓨터 만드는데 막 이런 게 많이 드네? 그치?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많은 천연 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공기 오염, 그러니까 컴퓨터 만드는데도 많이 오염시키지? 네, 네. 그 다음에 그 화학 물질들이 폐기되어, e-waste 폐기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토양으로 들어가서 위협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자, 그 내용이었고. 자, 본문 3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야? 어디로 가는가야. 그러니까 너네가 흐름 파악하려면 일단 제목부터 파악하고 제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머릿속에 싹 그려. 오케이? 아, 뭐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지. 그 다음에 그걸 영어 표현들로 잡아갖고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일단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어들의 격가지를 붙여갖고 여러가지 표현들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 밖에서 나와도 맞힐 수가 있겠지, 재민아. 너도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냐? 하...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제일 회의가 들어, 너네 때문에. 아냐? 자,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버리면, 자, 이 웨이스트는 다른 장소들로 갑니다.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스트라이빙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댄 뭐 하는 거야? 금지하려고. 뭐를? 뭐를? 이 웨이스트를 곧바로 어디로 보내는 걸 금지해? 폐기장. 폐기장으로 곧바로 보내는 거죠. 자, 일단 고쳐. 샌딩. 샌딩을 뭘로 바꿔? 샌트. 비행센터지. 프롬이죠. 그러니까 이 웨이스트가 이 웨이스트를 금지해 뭐 하는 걸로부터 곧바로 보내는 걸로부터. 그래서 막다지. 아. 지금까지 뭐 공부했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페이퍼 안 해.
자, strive 노력하다라는 표현은 struggling 바꿔도 되고 endeavoring 바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막다니까 stop, hinder, keep 목적어 from ing 알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뭐야? 금지하다, 막다 시리즈야. 다 외워. 오케이? 자, 이렇게 S는데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still은 여전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nevertheless나 nonetheless로 바뀌어서 나온다. 세계 대부분의 장소들에서 자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지에 그냥 함부로 뭐야? recklessly 베리가 묻다죠. 묻어집니다. 됐나? 자 예를 들어 홍콩의 토양과 물은 자 토양과 물을 통째로 본 거야. 관사가 더 하나잖아. 그래서 동사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At risk, at risk, in peril, in jeopardy, in danger 다 되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 as는 무슨 뜻이야? as는 무슨 뜻이야? because죠? 그래서 since 가능하지. because야, because. 왜냐하면 이유 나오죠? 약 20%의 폐기된 컴퓨터가 다 매립지로 보내지기 때문에요. 이거죠. 자, 이제 아야? 아야. 왜? 퍼센트지? 네. 대형아, 퍼센트지? 퍼센트는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복수 취급이죠. 그러면 넌 병신이죠.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누구한테 달려있어? 오브 다음에 명사에 달려있죠. 오브 다음에 명사가 지금 복수잖아. 그래서 복수 취급이야. 그동안 뭐 했냐? 공부 안 하고. 이거 내가 몇 번 설명할게. 노트 정리했냐 안 했냐? 학원 왜 다녀? 다니지 마. 돈 아까워. 불행하게도 몇몇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이죠. 자, 뭐 해오고 있어? 처분해. 처분해 버려. 자, 딱 봐도 뭐 틀린 거 보이죠? 네. 뭐가 빠져 있어? 오브가 빠져 있죠. 선진국들이 어떤 못된 짓을 하는지 봐봐. 뭐 해왔습니까? 이웨이스트를 버려요. 근데 버리는데 처분한데 어떻게 처분해? 보내요. 이시아 데미야? 누가 데미래? 뭐 받았어? 뭐 받아야 돼? 이웨이스트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 복수는 뇌어 생각하지 마. S가 결정해줘.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이시죠? 어디로 보내? 개발 도상국으로 보내. 왜 보내? 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In order to,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가난한 국가들 어떨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위험하겠죠. So poor country인데, 자, 요 표현도 알아도 poverty가 가난이야. 가난에 시달리는 이런 뜻이야. 가난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컨디션, 어떠한 상황에서 하니까 언더야 전치사. hazardous가 뭐예요? 이게 위험한이죠? 네. 위험한 상황에서 봉급은 어떻게 받고 받아? 네. 적게 받고 일하죠. 그치?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야. 위험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오죠. 자, while이야, during이야? during 다음에 명사죠.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고. 하지만 여긴 뭐가 생략돼 있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죠. 데이 아가 생략됐어. 자, 그럼 뭐 하는 동안 그들이 전자장치를 스매시 깨트려 뭐 하기 위해서 조그만 금속 쪼가리를 얻기 위해서 인사이드 댐 어디 안에 있는 전자장치 안에 있는 일꾼들은 어떻게 되죠?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매우 독성 물질에 이거지? 자, 또 고쳐. 자, 익스포즈는 노출시키다야. 노출되어진다면 뭐야? 비동사가 있어야죠. 야, 얘가 주어인데 그냥 여기다 빙하면 본동사 없는데 병신아? 아.
are directly exposed to. are directly exposed to.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하이야, 하일리야? 하일리죠. 하일리가 뭐야? 내 우야. 하이는 진짜 높게야, 높게. 높이가 높은 거야. 이 하일리는 높이를 잴 수가 없는 거지? 추상적인 거. 매우 독성의 물질들에 노출됩니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네가 노출되잖아. 노출돼서 집에 오면 어때? 가족과 이웃들은 자, put in danger. 아까 치면 내가 put something in danger 했었지? 그게 이제 수동태 된 거예요. 위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danger 대신에 뭐 써도 돼? 아까 치면 peril, jeopardy 가능하지?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이웃들도 병 걸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죠. 왜? As because죠. 왜냐하면 일꾼들이 집에 돌아온 상태가 어때? 오염된 상태지. Polluted. PP야 이거 PP. 오염되어진 상태로. Contaminated. 자, question 4요. 어떻게 처분되죠? 그냥 함부로 묻혀지죠. 어디에? 매립지에. 자, 어떤 문제를 주어가 가난한 나라에서 e-waste를 갖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나요? 그죠? 독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죠. 그래서 집으로 오염된 상태로 돌아가 갖고 집 식구들 병 걸리게 할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행동 촉구 call for action. call for가 이제 요구야, 요구. 오케이? 요구. 그다음에 촉구하다라는 동사도 알아두세요. 촉구하다라는 동사 뭐 있어? urge야, urge. urge가 동사로 뭐 하는 거야? 촉구하다. 촉구하다야. 됐나? There are some ways. 있다 이거죠. There로 시작하면 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way 다음에 how 돼야 안 돼? 안 돼. 대신에 init 가능하죠. 네가 기여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외우고 있어야 될 게 있죠. contribute to ing지. to 전치사니까. 네가 기여할 수 있는. 뭐 하는데?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근데 그 위기는 e-waste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거니까 뭐야? caused지. 자, 그럼 본문 4에서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자, 2번.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treat 다루는 거야. 조심스럽게. 막 던지고 오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래 가도록, 그제? With care. 어디 툴을 지워? 그건 좀 이따 하고. With care는 한 단어로 바꾸면 carefully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전자장치가 오래 가도록. 자, make니까 뭐야? 동사? 아니야. 자, 그래서 오래 쓰라 이거지. 2번은 오래 써. 그 다음에 3번은 버릴 때도 어때야 돼? 잘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로서 당신은 잘 알 필요가 있죠. 친숙하다, 뭐뭐에 대해서 친숙하다 할 때 전치사는 with야. 자, 이거 밖에서 나올 수 있어요. You need to be acquainted with. 이게 잘 알고 있다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appropriate, proper. 뭐 하는 적절한 방법? 폐기하는. 뭐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 장치들을요. 오케이?
그럼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 다 순서 쑤셔놓고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리서치하면 돼? 회사를. 어떤 회사?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는. 마켓이 동사를 시장에 내놓다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회사들을 연구해. 연구해서 또 뭐 할 수 있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병렬 어떻게 걸려? 아이씨. 병렬 어떻게 걸려? 리서치와 병렬이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버리는 거. dispose of의 명사형은 뭐야? 앞에 거야. 폐기 서비스. 쓰레기 처리 서비스. 오케이? disposition은 기질 성미라는 뜻이죠. 알나? 자, 응? 누가? 빠르다고? 누가 빠르대? 네가? 어떤 쌤이 있는데 여기에? 잘 따라와. 이거 지금 몇 번째야? 처음 하는 거야? 자,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 뭐 하는? 오래된 전자장치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 Great, another great way가 주어져. 그래서 동사 is야. 자, deal with의 동의어는 address handle이죠. 다루다, 해결하다. 자, 뭐 함으로써야? give away야. give away 뭐야? donating이죠. 자, 요걸 이어 동사라고 그러죠. 대명사의 위치는 어디? 가운데. Giving them away. 야, 도네이트로 바꿔도 되겠죠? 나 안 쓰면 남 주라 이거죠, 그지? 자, 심지어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뭘 받아주는? 중고 제품은. 그러니까 중고 제품 사는 회사들이 있죠? 사서 뭐해? 팔아요. 여기서 자르면 안 되네. 자, accept와 sell이 병렬이죠. 사서 파는 거야. 얘는 중고 제품들이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오케이? 그 중고 제품들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노력이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노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야? 다른 데의 이제 노력이죠. 자, although 주어동사 나왔죠. 개인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또한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자, 의미상 주어 나오네. for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부와 회사와 시민단체들이 뭐 하는 게 필수적이야? 쓰레기 문제, 전자 쓰레기 문제를 to address, 다루고 해결하는 거지?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거죠? it for to지? 가주어,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오케이? 7번, 이런 거 같은 것도 이제 쑤셔넣기 나올 수 있는 거야. 쑤셔넣기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거지. 왜 7번에 대한 얘기 8번에서 예시 시작하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 7번 같은 거 이제 쑤셔넣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 미국에 있는 they는 regulates 뭐 합니까? 규제합니다. 어디를? 누구를? 회사를. 회사 어느 거야? 뒤에 거죠? 앞에 거는 협력이야. 회사들이 뭐 하도록? e-waste를 통제하도록. 됐나? 위에 있는 필수적인 시리즈 다 외우시고요. 너 정신 차려. 그 단체는 뭐예요? 자, 억제하다, 제한하다. 자, 이거 다 외워. 뭘 제한하고 억제하죠? 해로운 쓰레기에 투기, 버리는 것을. 어디에?
개발 도상국에 이거죠? 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일단 오래 쓰는 거지. 오래 쓰고 또 하나는 버릴 때 잘 버리는 거. 버릴 때 잘 버리는 거. 자, 그래서 주의 깊게 트리트에 오래 쓰려고요. 그죠? durable이라는 단어 꼭 알아 그랬죠. durable use 하면 뭐야? 오래 쓰는 사용이야. 그치? 견고한 사용. 오래가 오래 쓰는 거야. 자, 우리는 또한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서 be familiar with 이고 동의어가 뭐였죠? be acquainted with였죠.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7번은 벤이라는 단체가 뭐 해요? 기업들을 규제하죠. 그리고 제안하죠. 개발 도상국에 해로운 쓰레기 버리는 것을. 됐나? 예. 본문 5요. 자, as for something 하면은 정부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거죠. 자, 이런 것들도 표현이 많아. 자, 정부가 하는 것부터 말해볼게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전반에 내가 뭐 가르쳐줬어. As far as government are concerned 아니면 when it comes to you 뭐 이런 표현 뭐뭐에 있어서는 이거죠. 뭐에 관해서는 이거죠. 자, 정부에 관해서는 이거지. 수업을 똑바로 들어 임마. 계속 들으면 돼. 안 듣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시방 새끼야. 아유. 집중을 해, 집중을. 정부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거죠. 정부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have assembled 뭐 했어요? 모았죠? 자, 이게 모으다야. 뭘 모아? 공동의 집단적인 지혜를 뭐 하기 위해서? take action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 전치사 against지? against죠? 대항하여, 뭐뭐에 대항하여.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옵니다. EU 나와요. EU 몇몇 지도자들은 규정을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자, 뭐가 틀렸어? make 형용사죠. 제조업자들이 재활용에 책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들은 또한 뭐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들이 뭐하도록? 만들도록. 전자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친환경적으로, 그제? 자, 뭐함으로써? 독성 화학물질의 양을 줄임으로써. 그 전자장치 안에 있는. 오케이? 자, 고쳐. 뭐가 틀렸냐? 고쳐. 고쳐. 어디? 고칠 거 없죠? 맞잖아.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잖아.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나왔고요. 맞잖아. 에코프렌들리는 프렌들리 자체가 형용사야. 친환경적인이라는. 됐나?
고쳐라를 고쳐.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네. 또한 회사들은 아, 인코리지드 격려되어집니다. 매니팩처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제조하는 거야. 근데 뭘 갖고 제조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지, 그죠? 고장나면 뭐 할 수 있게? 붙일 수 있게, 그죠? 자, so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도록 고객들이 뭐 하도록? 자, get, have 목적어 PP 고장난 전자제품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고쳐지도록이지, PP PP 중요하죠? 그 다음에 extend가 뭐야? 연장하다, 늘리다지? life cycle이니까 수명이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도록 이거죠. extend와 get 병렬이야. 아, life span이라고 하는 거야. life span 가능하죠. 아마도 it will be impossible. 뭐 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out of the question 알아두세요. 뭐 하는 게 불가능해? stop, ing. ing 하는 걸 멈추는 거야. 전자 쓰레기를 완전히 발생시키는 걸 멈추는 건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뭐 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지. 자, 그러면 뒤에 거죠. 자, cooperate, collaborate 가능하죠? 서로서로 서로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제조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품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지. 그러면 고장나면 고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질문 답이었어. 됐니? 자, 이게 해석이 다 돼야 돼. 알겠냐?